지금 때가 때라 사람들이 아무데도 먹지를 못하니까. 아니 아저씨 어디서 온 홈리스예요? 아 저요? 아래 남쪽에서 걸어서 왔는데 아 그래도 목사님이 밥을 주시네. 아니 남쪽 어디 홈리스냐고. 아래 저 멕시코 생기띠네 짱기띠네에서 왔어요. 아니 지금 가는 데는 어디예요? 정크장을 하던 데인데요. 거기 다 보면 주인이 죽었어.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그걸 전부 다 처분하는 거 보통 그런 게 한 2년 3년 걸리나 봐요. 근데 정크장을 했는데 이 노인네가 워낙 옛날부터 해가지고 내가 제 1번 제일 오래된 차들 본 데는 몬타나. 거기는 1920년도 차부터 있었어. 그 노인네. 그 노인네 성격은 절대 안 판대. 정크장인데 다섯 개 가서 수소 먹어서 살라 그러면 하나밖에 안 판대. 그래가지고는 어마어마하게 많았어. 거기 내가 여태 살아간 중에서 제일 오래고 여기는 두 번째 사람이야. 이 사람은 50년, 60년도 이렇게 픽업처럼 이렇게 많아. 그거 뭐 수집한 거야? 아니면 그냥? 아니, 정크장인데 이제 사서 팔고 그러다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길이 많아서. 여기요? 여기 다들 와서 가지가 안 되고 난리잖아 지금. 지금 선생님 산 게 뭐예요? 벤, 2000년 벤하고 21년 제가 누구한테 줄 세단 하나하고 그 다음에 투보 스트렐라 월드 60년도 거 그거는 이제 식당 그 다음에는 이제 캠핑카인데 안산에다가 하루 싸서 샀는데 200불이라 타약값만 해도 윗값만 해도 200불이더라고. 근데 이제 핸들링 하는 게 근데 그걸 어떻게 딜리버리야? 아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사람 돼서 발동을 걸고 끌고 나가도 돼. I'm from out of state, which is Mexico. Okay. And the rest of is on a penny. I have penny. No, just kidding. 가서 물건을 봐요. 물어봐야 돼 어디 있는지. 뭐든지 사고 치는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. 좋은 거 갖는 거고. 3009번. 이런 게 다 액션에 나온 거예요 지금? 네, 지금 나온 거예요. 이런 거는 아주 특이한 거예요. 옆에 문이 열려가지고 짐을 실 수 있어. 저 옆에. 이거 내가 2000불에 팔린 거 같아. 근데 이 차도 이렇게 뭐 다 썩은 거 같지만 앞대가리가 아주 옛날 차라. 이것도 1800이야 2000불에 팔린 거. Land number 3009. I think they're out there on that road. On that road outside. That far road. Thank you. Follow this road. It's 1 year this car. 49. 49, wow. How much you buy? I didn't buy it. It's actually a friend of mine. Oh. Yeah. I'm not sure what she paid for it. A couple hundred, I don't know. Couple hundred? Yeah. Maybe 1,000. She's a Plymouth type of girl. Yep, she got four more. Four more? Mm-hmm. The same kind? Yeah. I think she's got one as a 1950. Wow. But the other is 49. If you push down a bit. A lot of history in there, huh? Yeah, I will take a picture. Oh, good. Just picking up some of her stuff. This one? Yeah. Oh, 좋네. Yeah. 그리고 안에 타이어가 새 거가 세 개가 있어. Wow. Very nice. 이게 몇 년? 몇 년형이야? 2000년. 모든 것이. 간절히 찾는 사람이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멕시코 지도가 두 개나 있어. 아 그렇게 하다가 거기 캐시 들어있으면 큰일 나요. 캐시 기절하겠어. 기절하니까 안 돼. 그럼 저 캐시 박스 나올 수 있으니까. 이 지도가요 20불씩이에요. 옛날 지도가. 갖다 잘 보관하시고. 400불 주고 샀는데 인사이드에 4,000불어치 들었네. 그렇지. 와. 잘 사셨어.